지난해 9월 세계 최초로 호랑이의 게놈 지도가 해독됐다는 소식이 국제 과학 저널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스를 통해서 전해졌습니다. 11월에는 역시 세계 최초로 고래의 유전 정보를 완전히 해독한 논문이 네이처 지네틱스에 실렸는데요. 네, 이 호랑이와 고래 연구는 분석 기준이 되는 표준 게놈조차 하나 없는 상태에서 모든 정보를 해독하는 데 성공해서 그 의미가 더 크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두 연구를 주도한 박종화 테라젠 바이오 연구소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 호랑이와 고래의 게놈 연구 데이터량이 엄청났을 것 같은데요. 몇 년이나 걸렸나요? 엄청난 데이터가 생성되었고요. 기간은 호랑이는 3년, 고래는 2년이 걸렸습니다. 호랑이는 큰 고양이과 동물의 표준을 만들기 위해 돈을 많이 투자해서 오랫동안 했고요. 더불어서 사자와 표범의 게놈도 세계 최초로 같이 해독을 했습니다. 호랑이 시료를 준 에블랜드하고 서울대 수의대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여러 동물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호랑이와 고래에 특별히 이렇게 주목을 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호랑이는 한국을 나타내는 상징성 때문에 선택을 했습니다. 네. 호랑이는 세계적으로 멸종위기 동물의 상징이기도 하고요. 또 세상에서 가장 사랑을 많이 받는 동물입니다. 그리고 고래는 해양과기용과 공동으로 생물학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해독을 했고요. 세상에서 가장 특이한 포유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한국해양과기원의 이정현 박사님이 주도적으로 주관을 했고, 한국이 고래게놈 국제 컨소시엄을 만들어서 주도적으로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테라젠 이택스사가 공동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네. 호랑이 게놈 지도는 최초로 작성된 것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무엇이든 최초가 붙으면 굉장히 좀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세계 최초의 표준이라는 게 가장 큰 의미가 있습니다. 네. 전 세계 모든 동물의 호랑이는 앞으로 한국 호랑이의 이 표준에다 비교를 해서 분석을 하고 족보를 만드는 그런 대단한 일이 거네요. 앞으로 벌어질 겁니다. 네. 예. 그리고 세계 또 다행히 이 호랑이 개체 수가 이 연구를 통해서 보니까 생각보다 멸종위기이지만 이 유전적 다양성이 크다는 게 밝혀진 게뭐 최초라는 것 외에 밝혀졌고요. 그래서 인간이 지금부터 노력을 하면 호랑이 멸종을 막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세계 최초로 사자를 통해서 백사자가 왜 백사자인지를 밝혔고요. 네. 또 백호랑이도 왜 백호랑인지, 백호가 왜 있는지도 밝혀냈고요. 또 특히 희귀한 동물인 늄포범 이 히말라야 지역에 사는데 네. 고산지대에 산소가 보존돼서 어떻게 유전적으로 적응을 했는지를 그 유전 변이를 세계 최초로 찾아내는 것도 밝혀냈습니다. 그래서 이게 늄포범의 어떤 보존, 환경적인 보존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돼 됩니다. 네. 또 국가적으로는요, 세계 최초로 한국 연구자들이 주도적으로 이 컨소시엄을 만들어서 첫 단계 시료 채취부터 시작해서 논문 발표까지 주도적으로 수행해서 그 독립적인 첨단 게놈 노하우를 저희들이 축적을 했다는 데큰 의미가 있습니다. 네, 대단하군요. 그렇죠. 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처음이라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고 또 성과가 많았을 것 같은데 하지만 이번에도 좀 밝혀내지 못한 어떤 그런 한계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예, 호랑이, 사자, 표범 등 많은 게놈이 앞으로도 해독될 건데요. 아쉬운 거는 이번에 미국 지역에 있는 큰 고양이과 동물들이 다 빠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앞으로 신대륙에 있는 이 동물들을 더할 필요가 있고요. 또더그이 새로운 고양이과 동물을 넣으면 더 완벽한 유전자 지도가 나왔을 겁니다. 또 마음 같아서는 연구비가 부족했지만 마음 같아서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고양이과 동물들을 다 해독을 해서 고양이 게놈의 전 세계 총본산이 한국이 되는데 기회를 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이번 연구 결과로 봐서는 우리나라 게놈 연구 수준이 대단한 것 같은데요. 현재 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볼수 있을까요? 특정 분야에서는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하지만 양적으로는 아직 열세입니다. 영국, 미국, 심지어는 중국에 비해서도 양적으로 게놈 투자나 기술이 뒤지고 있고요, 네. 양적으로.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게놈 산업의 수준입니다. 게놈 산업화 지원이 아직 그나마 이 선진국에서 미약하기 때문에 산업화 지원이 매우 필요한 시기입니다. 네, 앞으로 후속 연구는 어떻게 진행될 예정이신지 궁금하고요. 또 우리 박사님의 또 소장님의 최종 목표도 함께 궁금합니다.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호랑이와 이 고래 게놈의 후속 연구는 더 많은 다양한 동식물의 표준 게놈을 만드는 게 있고요. 또 모든 한국인, 나아가서는 제 욕심 같아서는 70억 명 모든 인간의 게놈을 다 분석하는 게 제 네. 미래의 계획입니다. 연구적으로는 올해부터 100만 원만 드리면 한 사람이 개개인의 게놈이 다 해독되는 시대가 도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개개인 유전자 타입을 정확하게 분석하게 되었는데 그런 많은 이 인간 게놈 정보를 질병 치료에 이용하고 싶은 게 제 바람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2022년까지 이게 마음대로 일종의 이제 정한 숫자 연도지만 네. 암 정복하는데 기여를 하고 싶고요. 나아가서 노화를 정복하는데 계속해서 이 게놈을 활용해서 노화 현상을 밝혀내고 항노화를 하는데 기여를 하고 싶습니다. 네. 또, 네. 저는 현재 캐라젠 이텍스사의 게놈 사업을 맡고 있고 또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게놈 연구 재단인 곳에 그 연구소장으로 있는데요. 기업과 순수 연구소를 잘 융합해서 맞춤으로 산업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네, 소장님 바람처럼 연구가 활발히 진행돼서 암과 또 인간의 노화를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빨리 그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